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느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사실 겉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것들도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 심지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조차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작고 사소하게 시작하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 방임, 위협의 말들도 전부 폭력입니다. 그리고 작은 폭력들은 급기야 통제, 감금, 성적 학대, 폭행 같은 심각한 폭력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들은 평소에도 늘 불안, 공포, 우울감을 느끼고 무력해집니다. 폭력에 무기력해진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는 종종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 이는 당신 역시 폭력을 겪었을 수도, 겪고 있을 수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매매, 성폭력,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폭력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작은 관심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느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갖는다면 이 모든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당신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은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눈 감지 마세요.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